모닥불이 타는 소리와 따끈따끈한 열이 있어 미소 짓는 저녁이다. 고소하지만 미끌한 나무 타는 냄새는 일상에서 낯설은 특별한 공간으로 순간 이동시키는 재주가 있다. 모닥불이 가져다 준 소박한 행복이랄까? 시인 백성님은 모닥불에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제당도, 초시도, 문장 늙은이도, 더부살이 아이도, 새 사위도, 갓사둔도, 나그네도, 주인도, 할아버지도, 손자도, 붓장시도, 땜쟁이도, 큰 개도, 강아지도 모두 모닥불을 쪼인다 라고 묘사했다. 모닥불은 인간이 겸허하게 그 불 앞에 서게 하는 힘이 있어서일 것이다. 사라질 아쉬움, 태워질 두려움, 없어질 후련함, 따스한 위로, 또한 이글거리는 분노 등등. 어쨌든 모닥불 앞에서는 모든 인간이 아이처럼 선해진다는 것이다. 안도현 시인은 모닥불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불끈 속삭였다. 모닥불은 튀어오른다. 어두운 청과 시장 귀퉁이에서, 지하도 공사장 입구에서, 잡것들이 몸푼 세상 쓰레기장에서, 철야 농성한 여공들 가슴 속에서, 첫차를 기다리는 면사무소 앞에서, 가난한 양말에 구멍난 아이 앞에서, 비탈진 역사의 텃밭가에서, 사람들이 착하게 살아있는 곳에서, 모여있는 곳에서. 그렇다. 모닥불은 사람들이 착하게 살아있는 현장에서 피어오른다. 불이 모닥여서 만들어낸 힘이 사람을 순해지게 하는 모양이다. 나에게 피어올랐던 모닥불은 어떠했을까? 어릴 적 부뚜막에서 장작을 넣어 구두를 달구었던 기억이 야릇야릇하다. 아이들과 쥐불놀이 하면서 철뚝 레일을 후비고 다녔던 추억들. 불깡통을 돌리며 지새웠던 정월 대보름의 밤들. 방죽에 갈대숲을 홀라당 태운 일이며 거세게 밀려 오르드는 불길을 보며 숨죽여 보았던 석양을 등진 우리들. 볏짚을 놀이삼아 미로를 만들고 추위를 떨구려다 홀라당 태우기도 했던 웃고픈 기억들이다. 영화에서 나옴직한 횃불을 만들기 위해 칡농구를 감아서 태우다 산을 홀라당 검게 그을리게 했던 황당한 기억들까지. 나의 불놀이는 계속되어 이제 우리 집 뒷마당에서 모닥불 앞에 앉았다. 타닥 타닥 소리가 귀를 감질만 나게 안고 얼굴과 옷자락에 짙게 배어온 나무 탄내가 코를 달콤하게 한다. 덤으로 찾아와야 할 모기가 없다는 것이 신기할 따름이다. 아마도 믿지는 않겠지만 말이다. 혼자 또는 함께 불멍을 하는 재미란 어찌 말로 표현을 할 수 있겠는가? 행복이 별것이겠는가? 고요한 우리만의 공간에서 나무 타는 타닥 타닥 소리를 듣는 것, 그을린 냄새를 추적하며 입안에 군침이 고이는 것, 불의 끝오라기가 춤추어 날다 사라지는 것을 보는 것일 게다. 모닥불을 지피고 그 앞에 자리한 나는 다시 착해질 시간이 되었다는 의미일 것이다. 소소한 일상이 행복인 저녁이다.